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갤럭시 S20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네요.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그리고 노트 시리즈의 특징을 결합한 모델이라서 주목을 받았죠. 뭐 야간 촬영 같은 카메라 기능을 개선한 점도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성능으로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이 늘 지지부진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네. S22가 어떠한 또 포텐을 터뜨려줄지도 궁금하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예. 언팩 자체의 결과를 보면 외신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좋은 판매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네, 온라인을 통해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동접자가 한 80만 명 정도 네,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22죠. 그래서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까지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것은 이제 카메라인데 네,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 1억 800만 초고화소 카메라를 비롯해서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사진기를 따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너무 많이 하이엔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끔 계속해서. 또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존 네. 카메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카메라의 차별화를 두기로 이미 스마트폰 업체들은 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카메라 관련된 투자들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죠. 그럼 파생해서 본다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또 수익성이나 예.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고속 충전이라든지 내구성 강화 이렇게 편의성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잘 나와서 예전에는 뭐 1년 반, 2년마다 꼬박꼬박 바꾸시던 분들도 한 3년, 3년 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고민이거든요. 예. 바꾸게 해야지 이제 또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2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해서 뭔가 차별화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카메라 편의성이 확실히 차별화돼서 들어갔으니까 매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추격당하는 모양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더블 스마트폰 부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80에서 90% 네, 사실상 장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실은 일단 삼성전자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보셔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또 태블릿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8 시리즈 같은 경우 재택근무 사용성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만큼 화상 업무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이 화상의 부분에 많이 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니까 또 업무적인 편의성도 많이 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주가 반등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어쨌든 아직 불안합니다만 네, 바닥을 예. 찍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죠. 그 부분은 국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 이노텍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은 이제는 뭐 거의 다 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G 도입 이후에 그 4차 산업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좀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의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반도체주를 말할 때 이거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반도체는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부터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반도체주 하나 정도는 포트에 꼭 편입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는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들고 가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만 전자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밑단을 좀 보자. S22의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보
보자면 나무가 또 있고 뭐 세코닉스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주목 많이 받는 종목은 MCNEX예요. MCNEX. 네, 실적 부분에서도 있어도 주목받고 있고 카메라 예. 모듈, 특히 자율주행 카메라에 들어가는 공급 부품 면에서도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본다면 조금 비싸죠. 네, 계속해서 작년부터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예. 당장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MCNEX 같은 경우에 접근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 측면에서는 MCNEX보다는 좀 밀리지만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은 이제 옵트론텍이 있죠.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게 됐을 때 옵트론텍도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MCNEX보다 이제 그 경쟁력은 좀 낮지만 기술적인 부담은 적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진입하셔도 무리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